그러면 요즘에 이제 팬데믹, 이제 코로나가 조금 터지고 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고 조금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도 사실 상황이 여기도 비슷하고.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팬데믹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내놨거든요. 뭐 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현지에 계시는 부동산 전문인들이 많이 내놨지만 네. 전부 다 오류가 났어요. 아, 그런가요? 경제가 다운되니까 당연히 모든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큰 돈을 써야 하는 부동산 마켓도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팬데믹이 생기면서 첫 번째는 돈이 많이 풀렸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 푼 돈이 이제 본인의 이제 자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탈바꿈을 시켜놔가지고, 네.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운페이가 없었든, 시드머니가 없었던 사람들이 시드머니가 생기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집에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을 경우 내가 정말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집에 대한 중요성이 더 늘어난 거죠. 아, 네. 아, 내가 진짜 집을 갖고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렌트를 살고 있으면 여기는 장기 렌트가 없고 거의 1년마다 이렇게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나가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에 거주하다가 나는 안 나가고 싶은데 뭐 그럴 경우는 사실은 지금 같은 이런 시국에서는 걱정되잖아요. 네. 네. 네, 더 집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집을 꼭 사야겠구나. 이런 것도 맞물려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대급의 이자율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자율이요. 네. 3% 미만입니다. 3% 미만이요. 3% 미만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기준 2.75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2.75라는 이 이자율은요. 100년 만에 지금 올까 말까한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가 지금 뭐 기준 금리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이게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금리예요. 아, 부동산 대출금리. 예, 미국 금리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1%도 안 되고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 금리는 이제 이 정도고 사실 10년 전만 해도 미국 부동산 금리가 5%대였습니다. 네. 근데도 그 당시에 정말 역대급 이자율이라 그랬어요. 너무 이자가 좋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이자율이 5% 미만이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3% 미만이니까 뭐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엄청 그게 뭐 좋네요. 왜 이게 이자율이 중요하냐면 네. 그만큼 집값 대비 이자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50만 불짜리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55만 불까지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융자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60만 불짜리 사람은 70만 불까지 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컴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막 금리를 올리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금리가 되면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내려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죠, 최근에 맞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집값을 조금 잡기 위해서 공급안을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은 이 공급안이 미국 전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연방정부가 존재하고 주정부가 존재해요. 아, 네.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에 대한 시책을 내놓은 거고요. 이 연방정부 시스템이 주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네. 주마다 이거를 다 자기들이 선별해서 다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땅이 많은 중부나 뭐 이런 쪽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특히 이제 남가주 같은 제가 있는 이런 쪽은 사실 땅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뭐 공급안이 왔다고 해서 피부로 우리가 느낄 정도의 혜택은 못볼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좀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뭐야 이게 맞습니다라고 딱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뭐 안정되거나 뭐 집값이 뭐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지어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아파트로 뭐 몇백 채씩 지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래도 일단은 뭐새 집이 계속 많아지고 또 그런 공급안이 나오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네.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자가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 바이오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뀔까. 왜냐면 지금 살수 있는 사람들이 이자가 올라가면 못살수 있거든요, 또. 네. 제가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미국, 제가 부동산을 1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나 정말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이자가 내려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집값이 내려갔는데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캐시로 사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뒤에 이자율까지 포함된 집값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면 사실은 집값이 내려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자를 더 많이 높게 주고 사는 거니까 본인들이 갚아야 될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금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또 앞으로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하고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뭐뭐 카더라라는 그런 소식통만 의존해 가지고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지 이렇게 그냥 좀 안일하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이제 좀 걱정의 말씀을 드리죠. 뭐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저희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알수 있겠어요? 근데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이해도가 지금 생겼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국에 가면은 야 오렌지 카운티에 들르면 꼭 대표님한테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아이, 아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영상들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거의 뭐 KBS 방송국 수준으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뭐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좀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또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시간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더좀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무작정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미국에 한번 오셔서 미국에 대한 스타일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직접 집도 좀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주변도 좀 알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미국에 여행도 오시면서 같이, 부동산 여행도 같이 오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를 발휘해서 미국에 투자하신다기보다는 10년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시면 절대 후회는 없으실 거라는 거. 그런 거꼭 부동산 말씀드리고 여행 멋지네요. 제가 싶어요. 예. 한국에 계신 분들 좀 데리고 좀 가이드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